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유원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과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6만 명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유원의 후보자 남편과 관련된 논란이 그동안 몇 가지가 있었는데 네. 오늘 새로운 의혹이 또 제기가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유 후보자의 남편이 근무했던 인쇄업소에 유 후보자의 선거 공보물 인쇄를 맡겼다. 이런 겁니다. 예. 유 후보자의 남편은 2016년 총선 직전에 약 석 달 넘게 근무했었고 48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인쇄소는 유 후보자가 선거 공보물 인쇄를 발주한 것으로 약 2,5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었는데요. 자, 이 때문에 야당 측은 유 후보자의 남편이 월급이 아닌 커미션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 후보 측은 청문회에서 이를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유 후보자가 지역 사무실에 월세를 대신 내도록 한 의혹도 제기가 됐죠. 예, 맞습니다. 유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즉 원외 지역위원장 시절인 지난 2010년부터 약 1년여 동안 사무실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 임대료를 시도의원 5명에게 나눠서 납부하도록 지시했다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기 전이라면 예. 지역구에 사무실을 가지는 것 자체가 정당법 위반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위반입니다. 정당법은요, 이 37조 3항을 보면 이 현역 의원과는 달리 원외 지역위원장의 경우에는 사무실을 둘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시도 의원들이 나눠낸 임대료 역시 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유 후보자는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유 후보 측은 이 사무실은 월세 문제가 이 대납이 아니라 유 후보자도 낸 공동납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해당 자료를 갖고 있어서 내일 청문회에서 답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원외 위원장이 사무실을 썼다는 부분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은 내일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예. 고액 후원자를 공천했다 이런 얘기도 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유 후보자에게 개인 최고 후원 금액인 500만 원을 후원했던 사람이 올해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고양시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유 후보자가 민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유 후보자 측은 후원자인지도 몰랐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정치인들이 후원금에 대해서 뭐 대단히 민감한 것은 사실인데 예. 500만 원이면 최고 후원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누가 냈는지 잘 몰랐다.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렵긴 한데 내일 청문회에서 해명을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자주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자, 이런 논란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법규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국회의원인데 59차례 총 236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낸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공개돼서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많은 문제점들 때문에 지금 야당이 벼르고 있죠. 내일 예. 청문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일단 야당 측에서는 유 후보자를 낙마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청문회에서 엄청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의원 불패라는 말이 있죠. 이 과거 사례를 보면 현역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가 없었고 또 내일이 남북정상회담 기간인 걸 감안한다면 유야무야 청문회 보고서가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의원 불패 신화 이번에 깨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일 지켜봐야겠군요.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